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주말 뉴스룸 진행을 맡고 있는 한민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 보도 이후 멋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물이 사무실에 반이 찼었어요. 위탁가정의 이야기 오픈마이크에서 담았습니다. 안내견의 하루를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사회부 기자들이 쫓는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슬프거나 아니면 굉장히 분노케 하거나 아니면 충격적이거나 그 극단적인 사건들을 쫓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느 순간 좀 웅덩이 같은 게 생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흘려보내지는데 어떤 사건들은 몇 년이 지나도 좀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같은 그런 사건들은 오히려 잘 흘려보내졌는데 사람들이 아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쉽게 잊혀질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 좀 떠나지 않고 웅덩이처럼 이렇게 고여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의외로 그런 기회가 앵커가 됐을 때 앵커 코너가 만들어지면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전제 조건 같은 거는 다른 방송사에서 뭐 많이 다루지 않은 주제를 다루자.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팬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의 변화라도 좋으니 변화를 이끌어내는 보도를 하자. 사실 모든 기사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썼던 기사들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던 보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예를 들어 뭐 결식아동에 대한 보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배가 고픈 아이들이 있다라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보여주고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가 하지 않아서 나라도 한다라고 나선 그런 분들을 좀 조명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늘 짰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엉덩이가 무거운 정부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했고 또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나면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동참하고 싶다라고 해서 동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또다시 정부가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질 테니까 그러면 뭔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단순히 미담 기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미담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조금의 변화라도 만들어내려면 이런 분들을 좀 조명하고 싶다. 물론 그분들께 막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원칙을 세우고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동 관련한 취재 했던 게 좀 마음에 많이 남는 편인 것 같은데 결식 우려 아동이라고 해서 끼니를 걸을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엄청 큰 단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로 동네 어른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만큼은 우리 동네 어른들을 책임진다. 되게 간단하지만 명쾌한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한 푸드트럭이 있었는데 그 푸드트럭을 한번 취재를 갔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고 그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단체를 찾아서 거기에 기부금을 보내주셨는데 무려 1,000명이나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1,000명이 그 단체가 어딘지 기사를 보고 막 찾아내서 실제로 그 기부금을 보낸 거잖아요. 댓글이 1,000개 달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사람들이 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많은 걸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결식 아동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소득층 생리대 문제, 이제 깔창 생리대 이후로 정부가 나름의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동네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학교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생리대 대용으로 쓰인 걸로 보이는 휴지를 발견을 했대요. 딸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요즘에도 생리대에 살 돈 없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어머니들끼리 이제 모이셔서
우리가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재봉틀을 돌리는 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생리대 파우치도 만들고 가죽지갑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바자회 같은 데서 내다 팔고 거기서 번 수익금액 그리고 어머니들이 한 푼 두 푼 아낀 그 기부금까지 모아서 유기농 생리대를 사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누가 있을지는 모르니까 이제 주민센터에 좀 이야기를 해서 그걸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싶다 내지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좀 했느냐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름에 보도하고 겨울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쭤봤는데 지금도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때 코로나로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였는데 그 보도를 보고 그 동네에 계신 상인분들이 아 이런 일 하는 줄 몰랐다고 누구 엄마 같이 하자 아니면 내가 돈을 보태주고 싶다 기부금을 보내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살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약간 취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엔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사건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변화를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오히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지 않나 라는 말을 좀 좋아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언론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유튜버 시대가 열리면서 저마다의 언론을 갖게 됐고 그리고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사실은 과거의 언론이 했던 역할을 개인 스스로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레거시 미디어라는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버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 그 유튜버의 성향에 맞는 거가 계속 추천이 나와서 필터 버블에 갇히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이 정파적이지 않은 그리고 좀 제가 오픈마이크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궁금해하고 그걸 보기 위해 돈을 내는 뉴스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보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알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가 어쩌면 더 좀 정론의 모습을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보도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변화를 꼭 이끌어내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언론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보도가 나가면 생각지 않은 반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고 잘 알게 된다면 그 몰랐을 때와 똑같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물론 똑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좀 느껴서 저의 보도를 보지 못한 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담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내일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라고 책 제목을 지었어요.